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은입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 꽃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젤리아가 얼마나 예쁩니까? 꽃을 왕창 또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가격도 좋고, 장미 같죠? 장미. 잎도 장미 잎입니다. 이렇게 겹으로 너무나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색깔도 어쩜 이렇게 곱습니까? 분홍색으로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젤리아는 너무 잘 되죠. 8,000원짜리 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도 너무 좋습니다. 포트가 큽니다. 아, 그런데 이게 남부는 노지 월동이 되는데 중부는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그 베란다에서 키워도 너무 예쁘던데요. 우리 근사님 베란다 가면 너무너무 예쁘게 이 아젤리아를 키우고 계시는데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오래오래 키우는데 꽃을 해마다 너무 베란다에서 예쁘게 그렇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건 베란다에서도 잘 되고 노지에서도 잘 되고 다양하게 잘 됩니다. 우리도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아젤리아. 오래된 아이 하나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생을 보여주고 있고 파츠는 너무 가격이 좋죠. 목대도 참 좋아요. 목대도 목대 밑에 잔잔한 이런 거는 다 따내고 위에 목대만 딱 갖고 키우면은 굉장히 예쁘겠습니다. 요또 장미 철쭉 이거는 14,000원짜리 이렇게 보면 장미 철쭉이 더 포트가 작아요. 아젤리아 요거보다 이 아젤리아는 이 풀분 큰 풀분에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미철쭉 이거는 완전히 우찰하지도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컸는데 너무 예쁘죠? 저번에 이건 구매한 건데 또 이렇게 함께 비교한다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포트 차이가 이 14,000원.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잘 키웠고, 꽃이 장미철쭉이, 제가 작년에 장미철쭉 키우면서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장미같이, 그리고 꽃이 너무너무 개화기간이 길어요. 개화기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이거 매력쟁이입니다. 진짜 매력쟁이 장미철쭉입니다. 그래서 이거 철쭉들이, 아젤리아 종류나 이런 것들이 정말 꽃이 오래가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4,000원이고 너무 흙이 좋아서 아직까지 분갈이 안 하고 있는데 또 요거는 백봉 분재국화입니다. 요거 딱 꽃보면 안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지금 피었죠? 이렇게 피었는데 이게 서서히 박힙니다. 분홍색으로 짙은 분홍, 연분홍, 분홍으로 딱 박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3,000원밖에 안 합니다, 또. 커피 한 잔도 요새는, 와, 고급진 데 가니까 8,000원, 10,000원. 보통 6,000원. 커피 한잔 그냥 마시면 끝인데. 그죠? 아,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쁜데. 작년에 제가 이거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꽃을 기다리다가 마침 나오길래 얼른 이거를 또 주문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낮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우물정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꽃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만큼. 이만큼. 이거를 못 기다려서 꽃이 저기 예쁘거든요. 두개딱 키우면, 먼저 피고, 늦게 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노지에서 그대로 키웠는데, 자, 두 개면 하나는 따뜻한 곳에 자, 넣어서 빨리 꽃을 보는 걸로 하면, 늦게까지, 서리 올 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굉장히 개화기간이 길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좀안 좋죠. 아침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대비해서 굉장히 예쁜 꽃입니다. 가격에 대비해서 예쁜 꽃이죠. 국화들이 대부분 서리 올 때까지 피어줍니다.
국화들도 보겠습니다. 스위트피 국화. 이거 3,000원짜리. 아, 이거하고 저거하고 꽃소리. 이거는 조금 큽니다. 저거는 꽃이 조금 작고 비교가 되는데 이건 조금 작지에. 이거는 조금 크지에. 이거는 스위트피 국화고 이거는 예쁜이 국화입니다. 조금 다르죠? 예쁜이 국화, 스위트피 국화. 아, 이렇게. 아, 국화가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겹노랑, 겹노랑. 저희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겹노랑이라기도 되고, 겹노랑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색인데, 중간색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피고 있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겹노랑, 이것도, 3,000원입니다. 이것도 3,000원. 또 요거는 대국처럼 꽃이 피는데,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3,000원 이것도. 분홍 겹 3,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분홍 겹 3,000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 스위트피 국화 3,000원. 요렇게 안에 그린색으로 이렇게 꽃술이 딱 되면서, 이렇게 피니까,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지에? 이것도 3,000원이고, 스트라이프 소국, 이것도 3,000원. 색깔이 참 이쁘지? 색깔이 요렇게 이쁩니다. 이것도 3,000원. 허큰 다 틀어서 해야 되는데, 제 중부나 전 서부 같은 그쪽에는 이제 이대로 보시고, 꽃을 다 보시고, 이제 봄에 틀어서 분갈해 주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틀어서, 분갈해 주세요. 너무 이쁩니다. 레이시아 8,000원짜리. 하얀색 정말 예쁩니다. 향기도 있고요. 향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레이시아를 또, 3개를 분갈이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이거는 잘 살아갑니다. 근데 여름이 문제죠, 여름이. 싹싹 들고 해도 됩니다. 싹싹 들고 분갈해도 잘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주기 때문에 여름이 문제입니다. 다 들고 분갈이 하세요. 오늘 흙기 안 좋습니다. 8,000원짜리. 포트가 큽니다, 이렇게. 그렇고, 여기는 분홍 초연초인데, 저는 이 초연초들을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지, 여러분? 절대로 포기 못 합니다. 끝까지 저는 키우고 싶어요. 정말. 끝까지 키우고 싶어요. 너무너무 매력쟁이고, 또,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니까, 이게. 저는 제가 키울 때, 그때, 노란색 그거는 그냥 한달 빼고 11개월을 꽃을 피워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초인초는 보기가 안 되는 꽃입니다. 정말 예쁜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짜리 분홍색 절대 보기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거는 15,000원인데 13,000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붉은색 굉장히 이거는 튼튼하고 좋네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꽃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분홍색은 꽃이 이제 피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엄청 많이 이렇게 와 정말 좋네요. 15,000원짜리를 13,000원에 판매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저도 세계를 떠나 보내고 블루는 막 완전 블루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완전 대품이 쫙 올라가면서 잘돼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너무 비쌌죠. 요런 가지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8,000원씩 안 했습니까? 작은 가지 이런 거. 근데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포기 못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키우려고 합니다.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기쁨이 되니까. 꽃이 핀거 쳐다보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안 돼요. 뭐차 한잔 맛있다 생각하고 비싼 차 한잔 맛있다 생각하고 떠나가더라도 보기 못하는 꽃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은 안 좋아요. 흙은 들고 분갈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분갈이 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분갈이가 좋죠. 요즘 분갈이 하는 시기라서 분갈이 해도 되고 저는 봄에 분갈이도 했는데 또 요즘에 분갈이 해도 됩니다. 이거는 좀 춥게 키우는 게 좋아요.
영하루는 안 되지만 0도까지는 놓을 수 있어 됩니다. 미니 바이올렛을 또 이렇게 주문했는데, 저희 이제 겨울에는 실내에 햇빛이 부족해서 이게 참잘안 됐거든요. 저 올해는 또 이렇게 보기 못해서 다 남들 잘 키우고 있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8,000원인데 6,000원에 판매합니다. 로얄 프린스. 요렇게 꽃이 꽃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미니 바이올렛 이렇게 또 요거는 러브 바이터. 이건 요렇게 이렇고 또 요거는 직 터버거는 요렇게 피는데 보라색으로 가쪽은 하얀 또 선이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있는 것 같아요.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세 종류를 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싸졌죠.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15,000원씩 막 이랬는데 많이 싸졌어. 또요세 개를 싸진 김에 요렇게 세 개를 또 주문했고요. 또 요, 이거를 좀 너무 예쁜 거를 제가 이렇게 또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 팔중피기 10초라 합니다. 4만원짜린데, 지금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세이피,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9건인데, 이거는 싹 덜고, 싹 9건을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흙도 나쁘지가 않아요. 흙이 이렇게 상토하고 이렇게 섞였습니다. 그래서 흙도 나쁘지 않는데, 구근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입니다. 구근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야, 구근이 너무 큰데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향기토나, 또, 산야초나, 녹소토에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고 요거는 꽃이 어떻는지 볼게요. 꽃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잘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렇게. 너무 크고 예쁘죠. 이렇게 팔중피기 그러니까 8개보로 꽃이 피는 거죠. 너무 예쁘지? 이렇게 피고 있고 너무 꽃이 예뻐서 또 이거를 주문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케라니아 비치 3만원짜리 이게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흙이 너무 좋아서 요대로 꽃을 보고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요거는 흙에다가 야생토나 그런 산야초나 녹소토에 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꽃이 어떤 꽃인지 볼게요. 요렇게 너무 특이하게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푸른색으로 이렇게 피네요. 이꽃 피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예뻐서 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와, 정말 예쁜데요. 요거는 제가 아이고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부어볼게요. 요거는 헤어랍이 난초인데 부어볼게요. 이렇게 밑에다 많이 넣고. 이렇게 10개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습니다. 10개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10개를 하나에 3,000원이고 너무 가격이 싸졌습니다. 예전엔 비싸서 이거를 구입을 못했는데 너무 싸졌어요. 이렇게 6개 찾았고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10개를 찾았습니다. 부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가격이 싸졌어요. 예전엔 되게 비쌌거든요. 비싸서 이제 엄두를 못 냈는데 꽃전, 헤어랍이 난초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쁘지? 이보다 연하게, 조금 하얀색에 가깝게 핍니다. 이거는 좀 영상을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한 보라색 가깝게 분홍색 가깝게 이렇게 나왔는데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꽃입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죠. 헤어랍이 난초입니다. 농원에서 또 균이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엄랑균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늘상 요 한방 S를 쳐줍니다. 살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싹 해주고, 이 조인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많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주고, 조인초 같은 경우는 많이 해주고, 다른 아이들 국화들은 뭐잘 되니까 괜찮고, 또 요는 요렇게 그래도 따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따로 오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는 천년이라서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뭐 이런 아이 이제 바이올렛 종류 이렇게 해주고, 천년이라서 아무리 많이 살포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한방 K, 한방 S, 탕기화 생화에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 6,000원짜리 두개 하면은 한방 S, 한방 K 두개 하면은 10,000원이고요. 또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꽃향기 야생화 유튜브 사장님 유튜브 하시니까 거기 참고해 보세요. 그 꽃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화가 중부는 안 된다고 또 구독자님께서 하시는데, 포토 몸도 안 되고 폼폼도 안 되고 다안 된다고, 스위트피도 안 되고 하시는데, 저희 구독자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경기도에 그 지연님은 너무너무 월동이 잘 된답니다. 거기는 더 추워요. 경기도 그쪽은 더 춥습니다. 근데 노지 월동이 다잘 돼서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해도 꽃 너무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햇빛이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햇빛이 종일 드는 곳에 거기서 키우면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햇빛이 부족한데 2시간이나 3시간 그리 드는 곳에는 얼었다 녹았다가 못하기 때문에, 얼은 게 계속 얼기 때문에 땅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지 월동이 안 되는데, 햇빛이 종일 드는 곳에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국화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깊이 땅에다 깊이 좀 심어주세요. 국화는 깊이 심어줘도 상관없이 잘 됩니다. 깊이 심어주고, 낮게 심지 말고 좀 많이 깊이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낙엽을 많이 덮어주고, 또 비닐도 또그 씌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됩니다. 어차피 국화는 지상부는 다 없어지고 밑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황기라든지 또 비닐우라든지 그런 거를 덮어주면 되고요. 10월 중순 이후로는 잘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보시고 봄에 심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국화는 꽃을 이렇게 보세요. 남부는 지금도 틀어서 심어도 되고요. 상관없이 잘 되는데,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흙을 완전히 털고 심어야 노지 월동이 된답니다. 흙을 안 털고 반이나 털고, 그 상토를 반이나 털고 이렇게 심어주면은 백팔백중 안 된답니다. 흙을 또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흙을 완전히 털었어, 씻었어, 그렇게 심어주면은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구독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을 상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답니다. 노지 월동이. 왜 그러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상토는 물 빠짐이 안 되고 착착착착 흙에서 재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흙을 틀어서 깨끗하게 틀어서 심어주면은 상관없이 노지 월동이 잘 된다고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박스에 좀 넣어서 키우면은 잘 됩니다. 흙을 무조건 다 틀어야 돼요. 흙을 안 틀면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토가 남아 있으면 노지 월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다 보시고 봄에 싹싹 틀어서 심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무방하게 잘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언박싱 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